계속해서 다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이 문틀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. 줄자독으로 이미 다 해보신 거지만은 더블 클릭 클릭하시고 위에 보이는 면 먼저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기 됐고, 이걸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뷰 메뉴에서 숨기시고요. 이렇게 돌리시고, 여기서 3. 그 다음에 4죠. 사각형 도구로. 밀기 끌기 도구로 안으로 3푼 밀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다시 뷰 메뉴에 들어가서 숨기기를 해지를 하시고 물론 뭐 치수를 따져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시는 게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. 중심을 찾아서 중심에서 이 거리를 알아가지고 보이지 않게 해놓고 편집을 하신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. 3 4 사각형 도구 밀기 끌기로 그냥 더블 클릭 자, 이 두 개는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방법으로 편집에서 안내선 삭제해 버리고요. 이 두 개를 삭제를 해 버리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 가지고 갖다 붙이는 방법은 대칭이동을 두 번 시켜줘야 됩니다. 자, 여기서 우선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마우스 우측 대칭 우선 빨강 방향으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해서 대칭 파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편집 다 됐죠. 이제 앞에 안에 있는 문살만 편집을 하면 됩니다. 얘들이 지금 따로따로 그룹화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그룹으로 더 묶어 주시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더블클릭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더블클릭을 해야죠. 더블클릭을 해야 편집 상태로 들어갑니다.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3 그 다음에 라인 도구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밀기 끌기 도구로 3만침 돌출시키고요. 더블 클릭. 자, 뒤편 반대편 줄자독으로 이쪽이 앞부분이니까요. 여기서 클릭해서 3 그리고 라인독으로 밀기 끌기 도구 더블 클릭을 그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. 이제 바깥에 한 번 더 클릭 한 번 더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라인 도구로 여기를 메꿔주시고요.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3 그 다음에 라인 도구로
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 뒤집어서 라인 도구를 먼저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줄자 도구로 그대로 해서 3, 그 다음에 라인 도구로 선을 연결시켜 주시고요. 밀기 끌기로, 아, 여기가 아니죠. 바깥에, 아, 이쪽 편이 하나가, 아, 여기가 잘못됐네요. 거꾸로 해놨네요. 다시 더블 클릭, 여기는 나와야 될 부분이 이 안쪽인데 반대로 해놨습니다.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를 끌어올려 주시고, 3. 반대로 되네요. 컨트롤 Z, 3. 그 다음에 끌어올리고, 3. 역으로 해놔서,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. 혼돈이 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밑부분이 튀어나와야 맞는 거죠. 그래야 여기 기어맞춤이 되는 겁니다. 편집에 들어가서 안내선 삭제하시고요. 그 다음에 얘네들을 두 번 그룹으로 묶었는데 일단은 두 번 그룹으로 묶을 편집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한 번은 전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 차례 그룹으로 묶어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. 자, 이게 전체를 한번 드래그를 해서 묶고 그 다음에 재질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되어 있는 페인트통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똑같은 재질이 입혀집니다. 그리고 닫고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밀기 끌기 도구로 안으로 한 톤을 밀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고 안으로 .1 하고 엔터. 바깥에 클릭하시고, 자,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뭐 지울 게 없죠. 자, 얘를 한번 전체적으로 묶어서 마우스 고추 그룹 만들기를 한번 더 해주시고요. 요 안에 있는 창호지 별도로 그룹으로 묶지 않았다는 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괜찮겠죠. 다음에 이쪽에다가 방창문과 화장실 창 그리고 드레스룸을 들어가는 창 아마 하나만 그려서 확대 축소를 해서 조립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